안녕하세요. 건축가 조신형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하버드에서 같이 공부한 스튜어트 힐로라는 친구랑 같이 뉴욕에서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작업을 이제 해외에서 수행을 하다가 2016년도에 청담동에 오픈을 해서 지금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출품하게 된 작품은 Undulating Motion이라는 프로젝트 명인데요. 한강에 있는 다지선 위에 1500평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컨벤션 홀로 계획을 했고요. 다양한 이벤트들을 이제 담을 수 있게 넓은 공간을 디자인하는 게 틀림이 없었고, Undulating Motion이라는 컨셉은 한강의 수위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흐르고 프레이밍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인면에 반영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한강에서 바지라는 것은 그냥 일반 대지에서 수목 역할을 하는 거였었고, 거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구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둥들을 설치하고 한강의 좋은 뷰를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기획을 했습니다. 자세히 인면을 보면은 프레임 같은 경우도 넓어지다가 좁아지다가 이런 것들이 한강의 기복을 형상화시켜서 디자인에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일로 A+U라는 건축설계 사무실은 건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랑 같이 스마트팜이나 스마트시티, 한 도시의 어떠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계획 방안을 리서치 베이스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작게는 3평만짜리 기도원에서부터 크게는 전체 도시 마스터플랜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라는 어떤 사회적 이슈를 저희가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대류 속에 미세먼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그 미세먼지를 바닷속에 버리는 어떤 그런 리서치 프로젝트들을 심도 있게 지금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